작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들 청와대에 초청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만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권력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한국당은 작년 12월 이후 끊임없이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야4당 개헌정책 협의회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권력구조와 정부 형태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오고 있다는 점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어제 기무사 문건 보고 갱의와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됐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도 기무사 문건이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 갖고도 신속히 수사하라며 특별 지시를 내리던 문재인 대통령, 보고 갱의와 관련해서는 무슨 판단을 그렇게 오래 하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보고 갱의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유출 갱의라는 점도 대통령께서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고 갱의든 유출 갱의든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기 이전에 합수단이든 국회 청문회든 면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의 보고 갱의나 유출 갱의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바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아직 연장을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하고 북한산 석탄과 관련해서도 관세청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남이야기 하듯 적답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 연장도 북한산 석탄 반입도 남의 일이 아니라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고 답을 내놔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드루킹 USB에서 바둑이 폴드까지 나온 마당에 김경수, 송인배, 백운우 드루킹의 커넥션을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이 게이트의 진실에 다가가려 할수록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보다는 기무사 논란만 점점 더 키워내는 맞불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드루킹 게이트는 드루킹이 대통령 공약을 자문한 것뿐만 아니라 경공응모라는 이름조차 어른, 여기서 어른이라는 것은 VIP를 말합니다. 어른이 어렵다고 해서 갱인선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할 정도로 이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을 갱인선이 차고 넘치는 사안인 만큼 수사기관 연장을 통해 반드시 그 모든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로 문재인 정권하고 어떤 연계가 있다고 티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곧바로 정권이 공격을 받을 테니까 문 대통령이 우리를 모르냐 하면 안다. 우리에게 거는 기대는 그 어떤 동지에게 거는 기대보다 클 것이다. 우리가 실패하면 문재인도 죽고 문재인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드루킹 일당이 작전을 모의했던 인류 열린 지구방이라는 대화방에서 드루킹이 회원들에게 남긴 이 말들을 다시 한번 주의깊게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과연 드루킹을 모른다고 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조금 언론들이 없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만 더 나갑니다. 북한산 석탄 발인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알고도 방조해온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박이 수십 차례나 드나들도록 그것을 몰랐다는 것인지 공범이거나
눈뜬 장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마당에 어제는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극비 방문해 지난해 스펠 CIA 국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8월 말로 앞당기고 싶으니 종전선언 혜택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해서라 미국이 반대 뜻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일본 야사히신문 마키노 요시로 서울지국장의 인터뷰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니라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산지를 속에서 반입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유통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 정부가 진정한 북핵 폐기의 의지를 갖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북한을 핵 보유국의 지위로 인정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시원한 이야기를 해줘야 할 때입니다.